일체형 사이드 워닝 펼쳤죠. 사실 이거 전부 다 펼치는데 딱 5분 걸렸어요, 심폐인님. 하이, 안녕하세요. 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심피님,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리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출장 갔다 오니까 뭐 새로운 차가 올라와 있어요. ABP 컬러의 그릴. 야, 예쁘다. 뭐 자주 보는 그릴이 아닌데 상단 그릴, 하단 그릴, 그리고 기아 마크, 이것도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번 살짝만 비춰줄까요? 자, 아트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르메스 9.0. 자, 요거는 그냥 살짝만, 아주 살짝만. 이건 내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아트원의 그 유명한 황제 차박 6인승 풀셋이 이렇게 아트원 본점에 두 대가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용인 전시장에도 동일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르메스 9.0 궁금하신 분들은 본점으로 오셔도 되고 용인 전시장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현재 판매 1위가, 5월달 판매 1위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심피님? 그랜저요. 그쵸. 신형,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 카니발이. 그렇죠. 카니발이 두 번째로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 차량 역시 황제 차박 6인승 풀셋이고요. 야위 쪽으로 가서 보여주자고, 심피님. 야위로 가시죠. 자, 여기는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플이 연습장. 20m, 15m 뭐 연습하기 딱 좋은 장소인데, 사실은 해외 나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심폐인님. 거기에 또 멋있는 차, 아트원의 이렇게 황제 차박. 아트원은 정말 이 황제 차박, 그리고 1000대 이상 출고된 전동 침대 시트 때문에 사실은 카니발이 훨씬 더 많이 판매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감히 말을 해도 돼요. 왜냐, AS도 없었기 때문에. 본 차량은 황제 차박 6인승 풀셋에 사실은 전기장치가 가지는데 사연이 있어요. 본 차는 후미 추돌 당한 애석한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아트원에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우선 수리는 기아 쪽에서 하고, 마무리 전기장치나 침대 시트 등은 아트원에서 마무리를 해서 손님한테 인도되는데,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황제 차박 6인승 얼마 전에 그 7도 풍바님이 오셨었는데, 실제로 똑같은 차량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용합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풍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사이드 어닝도 사용을 많이 합니까 하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본 차량도 마찬가지 저희 고객님 차량인데 사고차, 하지만 완벽하게 수리돼서 출고된다는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가시죠. 사실은 뭐 카니발이 뭐 페이스리프트, 뭐 하이브리드 비싸다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망설일 것 같아요. 그리고 EV9 전기차도 출시되고, 뭐 G90이 1억 8,500 이렇게 하는데, 뭐 그 가격 대비 가성비 한 번쯤 따져볼 만하죠. 자, 본 차량 황제 차박 4인승 역시 풀셋입니다. 전기장치도 풀이고, 이 차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 아트원 데모카니까. 그래도 한 번쯤 이 좋은, 캠핑하기 좋은 봄날에 쫙 펼쳐놓는데, 오늘의 팁 하나 드릴 거, 일체형 사이드 어닝 펼쳤죠. 사실 이거 전부 다 펼치는데 딱 5분 걸렸어요, 심폐인님. 예, 진짜 5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닝 펼칠 때 팩 부분을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되어 있죠. 완전 사선. 게다가 또 팩을 또 더 사선으로, 이 벨크로를 하나 정도 뗀 상태에서 더 사선으로 벌리니까 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펼치는데 몇 분? 5분. 예, 그리고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펼치는데 뭐 1분. 그리고 전기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얼마든지 모니터 등을 시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뭐 운동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현재 뭐 전기차는 전비, 즉 전기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EV9은 어떻게 잘 판매가 돼요? 어차피 뭐 기아차니까, 카니발 EV9 맞죠, 심피님? EV9도 잘 판매되고, 사용자의 그 목적, 사용 목적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카니발도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황제 차박. 사실은 이 브랑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아트원에는 전국 지사에서도 현재 이벤트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 침대 시트 세트 460만원. 아트원 지사에서도 글로벤 계약, 그리고 튜닝까지 도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그 무언가, 아르메스 9.0에 아트원의 모든 혼을 담아서 출시할 예정이니 계속 구독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출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심피님 오늘 너무 짧은가? 고객님들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심피님? 3만이요? 그렇죠. 드디어 아트원24 채널의 구독자 3만을 넘겼습니다. 모두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